초여름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5월에 크리스마스를 만난다면 어떨까요?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 받은 소녀 마리. 그러나 오빠 때문에 부서진 인형. 마리는 뒤척이다 깨어나고 멋진 왕자로 변한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죠. 차이콥스키는 호두까기 왕자와 마리의 여행에서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첫 번째로 만나볼 곳은 바로 러시아입니다. 바닥에 웅크렸다 팔을 휘두르며 발로 차오르는 동작의 트레팍. 차이콥스키는 4분의 2박, 비바체로 휘몰아치며 뜨거운 에너지를 표현해냅니다. 한치의 느슨함도 없이 말이죠. 탬버린은 찰랑거리며 이 활력에 기세를 더하죠. 다음에 아라비아의 춤에선 차이콥스키의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비올라와 첼로가 야금기를 낀 채 계속 같은 음형을 반복적으로 고집하는 통주자음. 이를 타고 목관악기와 바이올린이 나른한 선율을 번갈아가며 연주하죠. 이 음악을 들으며 똬리를 튼 뱀이 요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인의 춤에서도 이국적인 음향이 가득한데요. 목관악기군에서 고음역을 대표하는 플루트와 피콜로. 이 두 악기가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 높은 음역에서 화려한 선율을 연주할 때 낮은 음역의 바수는 두 개 음만 반복하는 통주저음을 고집합니다. 아주 퉁명스럽게 말이죠. 이렇게 어우러지지 않은 둘을 중재하는 건 바로 현악기군. 손가락으로 현을 튕기는 피치카토 주법으로 이국적 느낌을 강조합니다. 프랑스 민속춤을 만나볼까요? 세 명의 플루티스트들은 갈리피리의 춤에서 세겹층으로 화음을 이룹니다. 같은 리듬에 같은 동선으로 아주 완벽한 합을 이루면서 말이죠. 플루트 군단의 단합력이 느껴지시나요? 이런 이국적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차이콥스키는 30초의 단독 카덴차를 통해 하프 연주자의 손에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두기도 합니다.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이 표현하는 러시아, 아라비아, 그리고 중국과 프랑스, 어떠셨나요? 겨울에만 만날 수 있던 국립심포니의 호두까기 인형은 초여름, 우리에게 어떤 동화 속 모험을 안겨줄까요?